이미 시한을 넘긴 국회 예산안 협상 타결이 여전히 요원합니다. 참다 못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향해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한다며 호통까지 쳤습니다. 이 소식은 안희재 기자입니다. 스스로 제시한 합의 시한이 지켜지지 않아 체면을 구긴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호통쳤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 지금 우리 경제를 살려내고 취약계층을 도우려고 하는 이,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고 늘어지고 못 굴러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법인세 최고 세율 1%포인트 인하를 두고도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도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으로 만든 두 조직 운영 예산은 5억 원 수준인데 애초 전액삭감을 주장했던 민주당이 예비비로 지출한다는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였지만 정부 여당은 싸늘한 반응입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두 기관을 불법 조직처럼 대하는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적법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들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국가기관의 신뢰를 결국 국가 국회 예산 자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민생 예산 발목 잡기라고 맞섰습니다. 정부 여당은 여전히 마이동풍의 요지부동입니다. 예산은 소수를 위한 특권 예산이 아니라 다수 국민을 위한 민생 예산이어야 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9일까지 합의안을 가져오라고 못 박았지만 이미 세 차례나 협상 시한을 넘긴 만큼 양치기 소년 국회란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SBS 안희재입니다.